앵수와 장미가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 저가 용돈 2만 원 넘게, 2만 3천 원이었던가? 이만큼이나 해서 산 팽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짜잔. 초대트 아킬레스. 강해 보이죠? 이 초대트 아킬레스가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렛츠 고! 네, 저가 초대트 아킬레스랑 싸울 팽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데드 피닉스. 빠밤. 두 번째, 아처 헤라클레스죠? 아처 헤라클레스. 세 번째, 드레인. 네 번째,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랜덤부터 14에서 뽑았거든요. 레어예요. 근데 약해요. 네, 이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틀. 얘들. 네, 피닉스. 전 막상 막할것 같네요. 네, 준비 시작. 네, 지금 데드피스는 가운데 있고 초이트 아크레스는 빙빙 돌고 있습니다. 지금 둘다 오랫동안 들고 있군요. 막상 막하. 보이지 않습니다. 아, 역시 데드피스 승리. 초대체 아킬레스가 미쳤죠? 아, 그럼 약한 거 돼. 약한 거. 드레인. 아, 얘로 하자. 얘가 더 약해요, 드레인보다. 참 신기하죠? 얘는 초대체 아킬레스. 네, 지금 제가 멈춰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얘가 그냥 날렸어요. 좋네. 역시 초대트 아킬레스 강해. 예. 네, 초대트 아킬레스. 얘는 이길 수 있군요. 생각해보니 오늘의 콘서트는 초대트 아킬레스가 아닙니다. 저가 새로 개조한 얘가 있는데 개조했어요. 저가 생각해도 만들었습니다. 빠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입니다. 먼저 아처헤라클레스에다가 제로를 낀 다음에 이거 갑자기 이름이 안 생각나네? 이거. 갑자기 이름 안 생각나는데, 이름 모양이에요? 아, 초대트 아킬레스. 아니, 아킬레스. 아킬레스. 뭔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끼면 되게 강해요. 얘는 데드피닉스랑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해요. 네, 얘들 데드피닉스 하겠습니다. 이 데드피닉스 초이트 아킬레스도 이긴. 네, 이제부터 시작. 네, 배틀 시작했습니다. 네, 저가 개조한 건데 데드피닉스. 역시 데드피닉스는 못 이겼군요. 네, 역시 강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저가 준비한 게. 그래도 저거 해봤는데 얘가 초대트 아킬레스 이겼어요. 네, 이제 저가 또 개조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기다려보세요. 뭐냐면
이게 있죠. 빼면 이게 있죠. 이 제로 제로. 제로에다가 이 데드피스 암을 낄수 있어요. 먼저 이 데드피스에 이렇게 거꾸로 한 다음에. 들숨이 없네, 들숨 없어. 데드피스를 거꾸로 암을 거꾸로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짜증나. 여기에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돌리면, 이걸 세게 돌려야 돼요. 돌리는 게 힘들어요. 아, 힘들어. 다시, 오케이. 이렇게 끼워줘요. 참 신기하죠? 와, 슈퍼 울트라. 엄청 강해요, 얘가. 다 이겨요. 기다려요. 근데, 저가 말하자면, 저한테 제일 센 팽이가 있어. 얘입니다. 얘 되게 세요. 보여줄까요? 얼만큼 센지. 두둥, 보여주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쪽에 낀 다음에, 이쪽에다가 바퀴팽을 끼고, 돌리고, 해주면, 와. 여기다가 데드피스를 해볼게요. 이것도 업그레이드 데드피스. 와, 최강. 악기를 소개했고, 데드피스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도 소개했고, 저가 개조한 얘도 소개했습니다. 그럼 저 팽이 중에서 제일 센 얘도 소개했습니다. 네, 재밌었나요? 안 재밌었나요? 전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재밌었으면 좋아요. 재미없었으면 나빠요. 눌러주시면 구독 쳐보겠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빠이빠이.